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꾸며 팔기라는 것을 바로 토도 장사지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차라리?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크로 매지션 글러브. 자, 시나리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추업의 값어치는 대강 한 2천만 원이라고 할까?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2천만 원에 장갑까지 해가지고 이제 토드를 해서 팔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요, 70포작을 해주십니다. 그럼 얼마가 남는 것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없군요. 주문의 흔적을 잠시 좀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이니까요. 이렇게 사주신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운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말이 피버 타임이니까 70% 작을 하고요. 100%작을 해도 무관하긴 합니다만은. 자, 요렇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29개지요. 그러면은 100% 작을 합니다. 어차피 토도 재료이기 때문에 100% 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귀찮죠. 돈 버는데 어차피 귀찮은 거는 뭐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냥 별 대충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떠돌이라는 것을 하셔가지고, 자, 100% 작을 딱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인트 구프를 120제로 넘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별을 좀 달아주세요. 7, 8, 9, 8. 주작이네요. 그냥 대강 달아놓을까? 근데 너무 실패하네. 5기로 달고 싶네, 이거는. 야, 10선 가는 게 거의 20선 가는 느낌이군요. 자, 10선을 찍어주신 다음에 경매장을 갑니다. 네크로 매지션 글러브. 이게 팔리긴 하나요?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에 마령 6짜리 7천만 원.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6%짜리 사는데 한 500만 원도 안 들거든요. 이렇게 대강 꾸며 팔아도 돈이 많이 되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6에 24 추업에 9%만 해도 5천만 원. 저희가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정도 될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픽을 검색하셔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업이 6에 요 느낌이겠네요. 하지만 제 거는 9%에 별도 좀 달려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작이냐? 마력이 15나 되네. 뭔가 되게 좋은 작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죠?
7천만원. 마력시. 요게 9천만원이네요. 와, 이런 거 사가긴 하나? 4에 12에 9%밖에 안 달려있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판매 금액은요. 요게 7천만원이니까, 그래도 한 8천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500. 7에 20에 인트 6%. 7에 20에 인트 6%. 그렇다면은 저, 이게 1억이니까, 저는 저렴한 척 하기 위해서 9,000만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래서 남은 돈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5,000만원 버는 장사입니다. 대강해도 대강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6%짜리 축, 그리고 6%짜리, 이게 얼마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가격이 얼마냐. 110제 이하죠. 아! 방어구, 글러브. 6%짜리 시세가, 550만원이니까, 550만원 주고, 기본이 이제 6%짜리, 매지션 글러브를 사주셔도 돈이 많이 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니까는 여기 있네요. 300만원에다가 500만원에 작은 그냥 100% 자켓도 팔릴 것 같은데 요렇게만 해도 2,000만원씩 남는 장사니까는 이런거 많이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런거 사는 사람들은 1번 귀찮아서 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냥 플러스로만 보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간단한 이제 토드 장사인데요. 장갑으로 볼 게 아니라, 근데 신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간 좀 투자하면은 순식간에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